성경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1년 6개월을 머무면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합니다. 그 이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아볼로는 굉장히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잘했던 사역자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바울이 떠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이제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했던 세력이 있을 것이고 또 아볼로를 추종하는 세력들 간에 이게 아주 신경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서로 분쟁하고 싸웠다. 그렇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라.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분란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싸우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과 싸운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들고 있는 총뿌리는 적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아군들끼리 서로 총질을 한다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적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시험에 걸리고 교회가 싸워서 분열되고 또 분열되는 거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분쟁에 관한 소식, 이 소식을 듣고는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자신을 가리켜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렇게 표현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후페레테스라고 단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노예선을 보면 2단,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 맨 밑창에서 노를 짓는 사람들 가리켜서 일꾼, 노예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지금 가리켜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높임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인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지금 이거 이렇게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데 사역자들을 높여가면서 거기에 따라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 분쟁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높이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에게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결국 파당이 일어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나를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주님을 가장 높이는 그러한 일에 내가 열심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랬습니다. 이 비밀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복음, 십자가, 또 구원, 부활, 영생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비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누구냐? 오늘 바울은 사역자들에게 이 비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설교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 나와 그런 좀 다른 사람들처럼 대단히 높이고 그들을 추종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바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높아져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는데 맡은 자가 뭡니까?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주셨고 자기는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가리키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직이가 영어로 뭡니까? 스튜어드라고 합니다. 비행기 타시면 누가 있습니까? 스튜어디스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를 합니까? 예? 비행기에 타신 분들 물 갖다 달래면 물 갖다 줘야 되고 책 갖다 달래면 책 갖다 담요 달래면 줘야 되고 뭐든지 다 그냥 요구하면 주는 사람들입니다. 저녁에 이렇게 야간에 비행을 할 때도 그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짐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살피는 사람들이 바로 스튜어디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항공사에 소속이 되어서 자기에 맡겨진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진다? 이거 절대적으로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결국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일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득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 이겁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사역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일 하는 거 부득불 하는 겁니다. 또
주신 청지기의 직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래서 내가 높아지면 안 된다고 오늘 바울은 이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일꾼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합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충성이다.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충성스럽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이런 뜻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예일대학의 교정에 한 젊은이의 동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예일대 재학생으로 그 미국의 독립전쟁에 자원 입대했던 나단 헤일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동상이었던 겁니다. 그가 전투에서 국가 정보를 다루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적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었던 겁니다. 적군은 그에게 기밀을 빼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유도 하고 고문도 합니다. 살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이 아닌 조국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려서 대학안에 그의 동상을 세웠던 겁니다. 동상 밑받침대에는 이런 글귀가 써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조국을 위해 바칠 목숨이 단 하나뿐임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랬습니다. 목숨이 수십 개 있더라도 조국을 위해서 얼마든지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청지기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심, 그래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신 그 은혜가 크다고 하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충자의 그 단어를 분석해 보면 중심입니다. 단어를 나눠보면 중심이 뭡니까? 거짓이 없이 하는 겁니다. 어물어물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 보는 데서만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 보는 데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어졌다고 하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을러서 맡겨진 직분도 하지 못하는 것도 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 서머나교회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반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왕 신앙생활 할 거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은 면류관을 준비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개바파, 그리스도파에 속한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험담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열두 직계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바울은 말이 좀 어눌하고 또 외모가 조금 볼품이 없다.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뭘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 사역한다고 이렇게 하느냐. 바울은 형편없는 사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또 반면에 바울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바울을 칭찬했겠습니까?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소아시아, 터키 아니겠습니까? 유럽에 수많은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만큼 영혼을 구원했던 사람이 어디 있냐? 바울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오늘 3절 상반부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에 그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살았다고 하면 과연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마지막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아마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 그 교과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늙은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어린 아들의 나귀를 끌고 갑니다.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럽니다.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 고생시킨다고 욕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나귀에다가 아들을 태우고 이제 막 합니다. 다른 마을을 막 지나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또 욕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욕하겠습니까? 늙은 아버지가 나귀를 끌고 가고 젊은 애가 나귀를 타고 간다고 불효막 심하다고 또 욕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함께 타고 갑니다. 또 마을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나귀 혹사시킨다고. 또 말이 또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이고 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자꾸 신경을 쓰면 내 스스로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의 말을 너무나 무시하면 독불장군이 또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판단을 오늘 바울처럼 지극히 작은 것으로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여러분 판단하는 겁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나는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다. 또 하나 나는 자책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바울 좀 스스로도 대견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답이 뭡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런 일을 했어도 자기 자신을 높이 세운 적은 없다는 겁니다. 왜? 교만할까 봐, 오만할까 봐 늘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 내 자신이 나를 판단하는 거, 이거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의 판단이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시는 주시니라.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의 판단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불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5절 중반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우리의 속마음, 중심, 어떤 동기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느냐 이것까지도 파악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청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주신 직분에 여러분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하다가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 여러분 마음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옳으면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이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열심히 마음을 다해 충성했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날이 아직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그날까지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파트너가 되어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청지기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사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